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제 영주 평읍면 박달산에서 난 산불이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북에선 올해 들어 처음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졌을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다음 달까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매캐한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영주시 평은면 박달산에서 난 불은 19시간 동안 산림 21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8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밤을 지샜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반대 차선 쪽이 났는데 불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마을 쪽으로 오더라고. 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발생 6시간 만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경북에선 올해 처음입니다. 특히 영주 산불을 포함해 이틀 동안 전국에서 난 3단계 산불만 5곳으로 장비 동원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렵고 산이 지형이 험준하고 경사가 급해서 진화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대체 투입해서 이번 산불은 양봉장의 전기 제품이 합선돼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50여 건인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월은 산불 위험이 가장 큰 달이며 5월 말까지는 고온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별로 발생한 산불을 집계해 예산 불이익 지침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